오늘은 지난번에 설치해 놓은 달의 수액이 나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배워 놓은 달의 덩굴인데, 지금 이 달의 덩굴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로 올라가 보지요. 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 수액이 있는데, 구릇에 해당나무, 가래나무, 헛개나무, 달의 수액 등이 있는데, 제가 가래나무 수액을 마셔보니까 그렇게 고소하지는 않고 달콤한 느낌이 납니다. 사장나무도 달콤한 느낌이 나고, 달의 수액을 채취해서 금방 마시면 맛이 없고 물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달의 수액을 냉장고에다 3일 정도 넣어놓고서 숙성시킨 다음에 마시면 고르쇠 수액까지 아주 맛이 달콤합니다. 달의 수액도 고르쇠 수액까지 달콤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벌목을 수없이 하지요. 벌목을 수없이 하여 달의 덩굴을 죽이지만, 그래도 최근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무척 더워서 달의 씨도 발화가 잘 되어서 달의 덩굴도 지금 아주 많이 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달의 덩굴은 그냥 완전히 참나무를 감아버렸네요. 아직도 달의 수액을 찾으려면 더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산 속에 나뭇잎이 많이 나와 있네요.
헛개나무도 수액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제가 해보았는데 헛개나무는 수액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릇에는 수액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아주 작게 나오고. 청청나무 수액은 수액을 마시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청나무와 달나무 수액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 저 멀리 청산이 보이고 있네요. 청산이 보입니다. 아무리 감벌과 벌목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달의 농굴, 얼음 농굴, 식별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운 열대성 기후로 발화가 잘 되고 그만큼 날씨가 더운 만큼 빠른 속도로 달의 농굴이 자랍니다. 지금 달의 수액 흙 차는 곳에 닿았습니다.